강의를 너무 잘 듣고 있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성경이 다 적용이 되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22절인가 보면 너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1번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고 2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건적이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서 풀어서 제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고약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그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우리가 어저께 잠깐 시작하다가 한 그 5장 자 그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됩니다. 다 병 낫고 싶은 사람들이야네요. 다 병 낫고 싶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갈까? 조건적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은 뭐예요? 무조건적은 다 낫겠지. 그래서 무조건적이란 말을 이거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줬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이미 다 뭐예요? 구원했어요.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줬어. 받는 거는 우리들의 선택이라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뭐 누구한테는 생기를 보내드리고 누구한테는 안 보내고 그럽니까?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해서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다 받으시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저는 이렇게 벌써 제 반평생 40년 동안 이 뉴스타트만 하고 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네. 그래서
저분은 낳겠구나. 딱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 진리를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선택해서 믿어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무조건 다 줬는데 줘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야. 누구의 자유예요? 네, 사람의 자유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만 찾아갔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다. 이 베데스타라는 못이 못의 그 의미 베데스타라는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사랑의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각 다섯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 자비의 집 그리고 그 못이 자비의 집이다. 그래서 천사가 자비를 베풀러 내려와서 한 번씩 영적 에너지로 중력을 흔들어서 물을 흔들면 그때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그 놈의 자비, 그게 진짜 자비요, 거짓 자비요? 거짓 자비죠. 조건적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친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부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일 뭐예요? 집사님이 여러 집사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화장실 청소를 제일 잘하는 집사님만 천국 간다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단이 만들고 경쟁심. 경쟁하게 되면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38년 동안 아픈,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왜 이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갔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가.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 많은 다른 환자들과 이 환자는 뭐가 달라? 제일 착해서? 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상. 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한 사람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누구만? 오직 시리아. 지금 시리아.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왜 그래?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원수 나라예요. 우상숭배 나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이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못 고쳐줬어. 누구만 고쳤다? 나만.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맨날 시리아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 이 나만 장군이에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에요. 그 이스라엘로 전쟁 칠 때마다 나만이 군사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만 고쳤, 나만만 고쳐줬어. 그건 무조건적 아니잖아.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운동이 다 고치고, 이 세상 운동이 다 고쳐야지. 지금 현재도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암 환자가 쇠 벨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 흔해 빠진 암 환자들을 하나님이 안 고치고, 왜 안 고쳐요? 하나님한테 안 오니까. 다 어디로 가? 병원으로 가. 인간에게 고쳐달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인간들은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치료를 해. 그러면 이 암 환자를 또 그거를 또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같은 거는 고칠 수 없고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의사한테. 이게 이런 선택 때문에 그래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 그럼 하나님 병원 가지 말고 어떻게 나한테 오라니까 하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강제로 나한테 오라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생기를 줄 수도 없는데 나한테 오라고 하고 강제로 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강제로 끌어올 수 있다면 지금 여기가 꽉 차고도 넘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다 끌고 왔어. 다 뉴스타트 해,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나을까? 그런다고 해서도 안 낫습니다. 왜? 오기 싫은 거를 뭐예요? 강제로 저기 앉혀놔도 병원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으로 변한다? 과학자들이 선택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선택으로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들에게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몽땅 도매금으로 다 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준 계명을 잘 지키고 뭐 그러면 고쳐주고 안 지키면 안 고쳐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탐내지 말지니라. 예. 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켜? 그렇죠?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네 아들을 죽인, 네 딸을 죽인 그 살인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뭐예요? 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와 있는 모든 환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한테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게 어폐가 있는 거고, 낫게 해 주실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선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믿고 있어, 지금? 조건적으로 믿고 있잖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준다는 그 조건. 그거를 믿고 그게 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 제일 뭐요? 예배 새벽 기도 안 빼먹은 사람,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병이 난 사람들이.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환자는 생각이 좀 뭐예요? 달랐어. 자,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왜? 나는 제일 빠르니까. 제일 힘이 좋으니까. 또, 나는 힘이 없으면 또 누가 있어? 응? 응.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응? 우리 아들이
안고 뛰어가면 우리 아들이 제일 빨라. 다 누구를 믿고 있어? 자기 능력 아니면 뭐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다른 인간들의 능력을 믿고 병이 낫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뭐예요? 있어 없어.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죽치고 기다리려. 미친놈이 아니요. 바보야 아니요. 이 미친놈 바보한테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가 뭘까? 다른 환자들은 뭐예요? 나는 1차적으로 들어갈 뭐예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만 뭐예요? 나는 갈 수 없는데, 갈 수 없는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는 구원 받을 수 뭐예요?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즉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뭐요? 죽어 줘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만 나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거기서 안 기다려야 돼.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넣어줄 수 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넣어주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나 다른 인간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의사도 못 믿겠다네요. 그렇죠? 병원에 뭐 가봐야 뭐 그렇잖아요. 병원도 왜 그동안 2년 동안 병원 치료 받고 나니 결과는 뭐예요? 악화되고 전이되고 그밖에 없어.
그래서 참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낫게 할 수가 없었다. 왜? 이스라엘 그 많은 문둥이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둥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많은 문둥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문둥이가 된 이유도, 문둥병에 걸리게 된 이유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나는 죽어봐야 지옥밖에 못 간다. 라고 완전히 뭐예요?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렇다. 문둥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거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을 하지를 않아. 이스라엘에도 창녀들이 많아. 그 많은 창녀들은, 아마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창녀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어디로 가? 사마리아로 가. 사마리아 왜 가? 그 어떤 장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장녀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으면 자기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적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은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 놨어. 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해 놨다는 것은 안 믿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예배 잘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죄값을 갚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미 뭐예요? 구원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정도로 나오면 되기는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이제 이건 제가 알아요. 자, 와! 나 같은 몸을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 놓으셨다고?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진짜! 대박!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 대박이 안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했어, 안 했어? 왜?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보면 조건적이고. 왜 이렇게 돼 있냐? 이 대박이 안 터져서 그래. 네. 그러면 내 눈에 조건적으로 보이면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저에게 그 40년간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조건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야. 성경 잘못이야. 내가 성경을 조건적으로 봤다 하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제 눈에는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하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 왜? 무조건적 사랑은 다 줘놨는데 선택을 뭐예요? 그래도 선택을 안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줘놨어. 그런데 받는 쪽에서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일주일 동안 가서 실컷 고생하고 오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왜? 저기를 따라가서, 그게 가면 다 가난한 나라, 뭐 다 가면 고생이죠. 고생을 하고 오면, 천국 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로. 대박 터졌으니까, 이 대박의 뉴스, 이 기쁜 소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고생이 돼도 뭐요? 가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지금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돼. 확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인데요. 젊은 부부야. 뭐 아프리카, 인도, 뭐 하여튼 그 단기 선교 갈 때는 쉬운 곳을 정해가지고 안 가요. 힘든 데만 골라서 가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교를 하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을 갈 가능성이 뭐예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 성교 탱기고, 그 다음에, 막, 또 40일 금식이 또 한국교회는 유행해. 아시겠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예. 네. 그래서 막 죽을 뻔 했대요. 그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천국 갈 수 뭐예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박사님, 저희들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이 높은 벽이 넘지 못할 벽이 넘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건 무슨 벽이요? 사단이 쳐놓은 벽이요. 너와 천국 갈 수 있다고? 너 금식할 때 막 먹고 싶었지? 먹고 싶었을까? 안 먹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먹고 싶지 않았어.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해. 맨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어? 무슨 생각만 했어? 어? 라면 생각나고, 어? 그래서 금식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했다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 하고, 네가 40일 금식하고 또 질적으로 달라.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아직도 나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와. 어디 와서 대박이 터졌어? 예, 뉴스하죠. 와, 대박. 이제는 누구든지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줄 대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이걸 가르쳐.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터진 대박처럼 이 사람에게도 대박이 터지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80인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60에서 끝 할 거야. 왜? 이 의사노릇 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막, 뭐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건데. 그렇죠? 맨날 똑같은 환자 봐. 제가 이제 알레르기 전공을 했으니까 맨날 천식 환자, 아토피 환자. 그밖에 없어. 두드러기 환자. 약은 똑같다고. 천식약이나 아토피약이나 두드러기나 스테로이드에다가 뭐 지겨워서 못 해먹겠어. 하는 말도 환자들만 다르지 내가 하는 말은 다 맨날 똑같아. 뉴스타트를 발견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한테 물어요. 오늘 환자 많아? 많다 그러면, 오늘도. 그러면서 또 많다 그러면, 그게 또 좋기도 해. 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생각하면 좋고. 내 몸 피곤한 거 생각하면, 무슨 행복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병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가 너무 많고 돈이 너무 잘 벌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할 필요도 없고 수요일은 휴무, 주말 놀고 토일 휴무, 수요일 휴무, 일주일에 반은 휴무. 왜? 수요일 안 놀고 계속 가면 막 지겨워 죽여 알어. 뉴 스타트는 힘 없어요. 너무너무 신나. 네. 그리고 돈은 옛날처럼 안 벌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미 구원을 뭐요?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대박! 내가 이미 천국 가게 돼요. 뭐요?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쫙 가르쳐 주면 환자들이 뭐요? 대박!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이 세상에 그것만큼 여러분 그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만큼 파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파워 있는 게 없어. 그런 그게 가장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그 힘, 그것만이 유전자를 팍 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돈 모아가지고 다 투자해놨다가 60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투자해놓은 거 투자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또 막 경제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예. 그런데 투자한 돈 다 뭐 현금화해서 은행에 뭐요 팍 넣어놓고 하와이로 은퇴하려고 그랬어. 그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땅을 샀어. 집을 다 짓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왜 그때 막 의사 하면 환자라는 분들이 다 뭐요 골치 아픈 분들 아니야. 그렇게 이제 또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개인 면담을 한다. 개인 면담을 하는 목적이 뭐게? 개인 면담을 하는 이유들은 다, 이 뭐냐면, 강의를 착 듣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생기구나. 내가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잘 해나가면 확실히 낫겠구나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면담을 해요. 그 개인 면담하면 박사님 진짜 뉴스타트로만 낫겠습니까? 혹시 다른 거 뭐 이렇게 박사님이 아시는 그런 비결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뭐요? 아니 생기보다 더 좋은 비결이 어딨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이 생기가 나에게 생명 아니야. 생명이란 것은 뭐예요? 죽어도 살려요, 안 살려요?
얼어 죽은 개구리도 살리는 것이 생계야. 그거 받으면, 죽은 거를 살리는 생기를 받으면, 뭐 병 낫는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불도저 앞에 삽질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확신시키는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담 시작할 때 눈동자하고, 면담 끝날 때 눈동자가, 어때요? 면담 도중에, 아, 그러네요, 박사님. 그러면 여기 갑자기 눈에서 반짝 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착각하고 들어온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반짝반짝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뭐예요? 환해져. 밝아져요. 저는 우리 김태남 씨 처음에 왔었을 때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웠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서 많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 조금 더 환해지고 조금 더 환해지고 하면 T세포가 이제 신장을 정상화돼 가지고 신장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그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 회복되고 그 회복돼 가는 증거는 단백질이 나오는 양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단백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소변 검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오줌만 전해주면,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 양을 검사를 받으면 돼.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딱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남군님하고, 그래서 남군님이 뽀뽀를 많이 해줘야 돼.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해. 옛날에는 너무 무섭게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남군님이 뉴스타트 와서 저렇게 웃는 얼굴로 변했다니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 이 사랑이란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당신 꼭 뉴스타트를 가. 그리고 나도 2부 세미나를 못했으니까 2부 때는 당신하고 같이 할게. 박수!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대박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러다가 맨날 남편만 들어오면 막 불안하고, 막, 언제 소리를 치지, 막! 이러고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드디어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 병 낫게 하고 어떤 사람 병 낫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도록 뭐예요? 세뇌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놨다고. 문제는 내가 선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를 천국 가도록 다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한다 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지를 않아. 안 받아들여. 선택을 안 해.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말이 안 되잖아. 누구처럼, 포도원 일꾼들처럼. 어떻게 다 15만 원이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공평하지 않잖아. 우리는 더 받아야지. 저놈들한테는 왜 2시간 하는다 밖에 안 하는 사람들, 한테, 우리하고 똑같이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믿기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온 포도원 일꾼들이 지금 김 샜어, 그렇죠? 김 샜어. 김 세게 한 것은 누구요? 악령이야, 사단이야. 공정하지 않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그 2시간밖에 하지 않고 똑같이 15만 원을 받는 거 보고 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은 뭐요? 그 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그래. 모든 포도원 주인이 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악령들이 뭐요? 불공정하잖아. 형평성에, 요즘 하는 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뭐, 이랬으면서.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루 맨날 강의 때마다 무조건적 사랑 빠지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들어도, 그리고 듣는 그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고 해도 끝나면 휙 조건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들은 강의를 다시 듣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이 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자꾸 반복해서 쌓이고 쌓이는 거를 쉬운 말로, 이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쌓이면 이제 누가 나를 비웃거나 뭐 짜증나게 해도 별로 짜증이 뭐요? 살짝 날라 그랬다가 저 사람 아직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그렇지? 나는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돼야 돼? 저 사람들도 이 내공이 좀 쌓여야 되는데 쌓이기 전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지. 아직도 조건적 사랑 속에서 아웅다웅 아웅다웅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내공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이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감동받고 그런 순간마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즉 내공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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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면서 이제는 짜증이 별로 안 나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짜증 신경질 제 별명이 신경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막 몸이 약하면 신경질이 더 나잖아. 그래서 저는 맨날 막 소리는 못 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짜증나면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런데 제가 5살, 6살, 7살, 8살 그때는 부산에서는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신경질쟁이라고 별명을 붙였어. 이렇게 신경질 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도 남자들에게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뭐게? 마누라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대요. 여자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근데 여자들은 이 교육이 완전히 몸에 뱄어. 왜? 아기를 키우려면 교육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그거 하잖아. 아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해야 착하고. 맨날 교육하는 게 일 아니에요, 여자들은.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남편도 아기로 봐버려, 삐뚤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거기다가 이제, 그게 몸, 교육이 몸에 밴 여성들이 또 이제, 요즘은 교사들이 다 여자들이다,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은요, 교사 출신이요. 거기다가 교사 중에 제일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학생들한테 잔소리하는 교사가 누구요? 훈육주임. 요즘은 뭐라 그래 훈육주임을? 훈육한다 이 말이야. 요즘 훈육주임을 아마 훈육주임이라 안 부를 거예요.
근육주임이란 그 어감이 너무 뭐요? 억압적이고 이제 그래서 아마 명칭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19살 많음에도 불구하고 19년 어린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훈육을 당해요. 그게 몸에 탁 뱄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신경질 나 죽겠더라고. 근데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공이 쌓이게 하시려고, 이런 훈육주임님과 결혼하라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런 내공이 안 쌓이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로 선택을 하고, 탁! 그렇게 결심하고 하니까 신경질 안 나. 그래서 이제 신경질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래서 내가 한 인간이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줬는데 안 받아들였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배웠잖아. 반어법. 그 인간이 하나님을 줬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줬는데, 인간이 안 받아들여, 선택을 안 하면 그 선택 안 한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지 않았다고. 아시겠죠? 내가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내 탓이라고 그런 거예요. 도망간 꼴통양을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리냐. 도망간 탕자 꼴통 아들을 뭐라고? 내가 잃어버렸다.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어법으로 써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읽어버려. 그러면 조건적이 돼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 라고 기록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줬다고?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녀석은 꼴통이기 때문에 나는 꼴통이기 때문에 저도 안 받았다고 얘기해야 사실이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줬는데도, 내가 아예 그 꼴통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내가 안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꼴통냥이 도망갔는데 가서 찾아와봐야 또 도망갈 테니까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 꼴통을 구원하지 않았다. 누가 거부를 했는데? 꼴통이 거부를 했는데. 자기가 구원 안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차원까지 가면, 하나님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어법을, 다음 시간에는 반어법을 한몇개 들어가지고, 그걸 반어법만을 따로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거를 아차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적으로 들려. 그래서, 자, 그거는 여기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끝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오히려 더 하시는 그런 사랑, 악인이나 정말 의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와, 대박! 이라는 함성이 터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대박을 터지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조건적으로 거짓말하는 악령의 음성을 차단해 주시고, 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놀랍게 다시 깨달아질 때, 그 순간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대박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화끈하게 켜지고,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치유가, 사랑의 치유, 생기의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